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비치 안경에서 가성비 짱짱템 신상 렌즈가 나왔다고 해서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리뷰할 렌즈는 펜션 렌즈예요. 컬러는 총 4가지, 프리즘 벨벳 핑크, 미드나잇 블루링, 프리즘 벨벳 그레이, 프리즘 벨벳 브라운, 그리고 클리어시스 투명 렌즈 총 5개의 색상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투명을 빼고 4가지 컬러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사러 가는 것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하 1층부터 5층? 5층엔 테라스고 4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대박. 지하 1층에 내려왔는데 약간 휴게실 커피숍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커피랑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앞에 다비치 매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이스크림을 항상 이렇게 공짜로 줘갖고 친구들 렌즈 사러 갈 때 같이 가갖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오, 이게 제가 오늘 사러 온 텐션 렌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한 팩에 10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컬러는 4개가 있는데 이거 2개는 온라인에서 예약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을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텐션 렌즈 2개는 그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하고 왔거든요. 혹시 검사도 한번 받아보셔야 되시죠? 네, 검사도 한번 받아볼게요. 가운데 멀리 봐주세요. 평소에 눈 많이 건조하세요? 네. 네, 그거 주시는 거 아니에요? 검사한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 몇 달 전에 여기서 안경 맞췄거든요. 9월 달에 하신 건가요? 아, 9월 달이에요, 그게. 오래됐네요. 네, 눈 모양인데 합격값으로 나왔고요. 건조하신 편이면은 눈을 뜨고 버티고 있으면 이렇게 점점점점 끊어지고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는데 고객님은 거의 2초 만에 이런 게 보이세요. 정상값으로는 10초 되거든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거의 10초 나오는 건 흔치 않아요. 렌즈를 장시간 끼셔가지고 485 뭐지? 394 뭐지? 팔이 날개 잡아보셨나요? 팔이 날개 슉 되셨고요. 동그라미 중에서 조금 네. 튀어나와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위 왼쪽? 입체감 테스트는 다 정상값으로 나왔어요. 아, 신기하다.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밖에 한번 걸어다녀 보실게요. 네, 되게 범죄자한테. 저희 매장에 지금 샘플이 있어서 샘플링 가능하신데. 아, 샘플이 있어요? 네. 네네. 어떤 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 샘플은 누구나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오, 자, 집에 가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방금 따끈따끈하게 매장에서 렌즈를 구입을 해서 왔는데요. 뭔가 엄청 잔뜩 많아요. 쥬아라라라! 쥬아라라라! 이 렌즈 이름이 텐션 렌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왜 이름이 텐션 렌즈인가요? 저희가 기분이 좋고 이러면 텐션업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 뜻으로 텐션 렌즈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매장에 갔을 때 테스트 렌즈도 껴볼 수 있다고 하셔갖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 렌즈를 끼고 왔는데요. 와우, 왜 텐션업인지 알겠어요. 다비치 열일 해버렸어. 가성비 국부템이에요. 요거 한 팩에 15,000원인데 이 한 팩에 렌즈가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에 15,000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패키지를 볼게요. 지금 패키지마다 다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색깔. 오늘 저녁에 딱히 약속은 없는데 동네에서 누군가 마주칠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위한 렌즈. 공감이 갑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오늘 기분 꿀꿀한데 나의 텐션을 뿜뿜하고 싶을 때 오놀 아놈이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렌즈. 근데 오놀 아놈이 뭐죠? 제가 아재라서 혹시 오놀 아놈 뜻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 요거. 세상에 관심이 그리울 때 저 세상 컬러감으로 마주치는 애들마다 렌즈 뭐냐는 질문 5조 5억 번 받는 렌즈. 오늘 내 텐션이 그래. 세상에 관심이 그리울 때. 네, 그 다음 이거. 간만에 인생샷 건져서 SNS에 올리면 언니 렌즈 뭐예요? 댓글 달리고 조퇴당하며 관종미 뿜뿜 할 수 있는 렌즈. 오늘 내 텐션이 그래. 이거 문구 누가 적으셨죠? 굉장히 인싸인 분이 이 문구를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그 렌즈액도 넣어주셨고 이렇게 케이스도 엄청 많이
많이 주셨어요. 짜잔, 여기 보시면 다비치 안경 모델이 마마무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케이스에도 마마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면 15,000원에 렌즈가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 해서 총 5번을 낄 수가 있는데 이게 렌즈가 많아서 원데이 렌즈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데이 렌즈가 아니라는 사실. 요 렌즈 하나에 일주일을 낄 수가 있대요. 그래갖고 왼쪽 오른쪽 총 5번을 껴갖고 한 5주 정도 착용을 할 수가 있는 렌즈입니다. 와, 저는 원데이 렌즈를 잘 안 끼거든요. 왜냐면 어느 날은 촬영할 때 한두 시간만 렌즈를 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이제 외출을 하면서 오랫동안 렌즈를 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데이 렌즈를 한두 시간만 끼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런 게 항상 고민이 됐는데 딱 요거를 끼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쪽 해갖고 일주일씩 해서 5주를 낄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 마음 읽고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무슨 기획전 같은 걸 하고 있어갖고 렌즈 두 개를 사면 또 5,000원을 할인해 주더라고요. 렌즈 20개에 25,000원. 자, 너무 앞에 설명이 길었어. 근데 이거 빨리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색깔별로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팩에 렌즈가 각 10개씩 들어있어요. 네 가지 컬러 렌즈가 어떻게 발색되는지 같이 볼게요. 먼저 텐션 렌즈 프리즘 벨벳 그레이 색상이에요. 겉은 또렷하고 안쪽에 자연스러운 그레이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제 생눈을 보여드릴게요. 그레이 색상을 착용했는데 겉은 검정 안쪽은 그레이가 돌면서 자연스럽게 눈동자가 또렷해졌어요. 훌라 현상이 나타나는지 눈동자를 마구마구 굴려봤는데 베이스 커브가 8.7에 그래픽 직경이 13.1로 훌라 현상도 적었어요. 여쭤보니까 베이스 커브가 작으면 훌라 현상이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레이 컬러를 좋아해서 그런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컬러를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텐션 렌즈 프리즘 벨벳 브라운이에요. 손등에 봤을 때는 밝은 브라운 컬러가 섞여 있어요. 먼저 렌즈를 끼지 않은 저의 눈이에요. 막상 끼니까 안쪽은 밝은 느낌이지만 겉이 어두워서 또렷하게 자연스러운 브라운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염색을 해서 지금 제 머리에 가장 어울리는 컬러 같아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직경이라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낀 눈 안 낀 눈인데 너무 부끄럽네요. 세 번째로는 텐션 렌즈 프리즘 벨벳 핑크예요. 안쪽에는 연한 핑크 컬러가 섞여 있고 겉은 진한 그레이 같은 그런 색이 섞여 있어요. 제가 핑크 컬러는 처음이라서 막상 착용하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와, 착용했을 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너무 튈까봐 걱정했는데 겉이 어두워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예쁜 핑크 컬러 같아요.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착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불편한 렌즈들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좀 들뜨나 싶었지만 금세 또 착용감이 좋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미드나잇 블루링이에요. 이거는 겉에가 파란색이고 안쪽은 브라운 색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렌즈를 안 낀 눈. 파란색이 겉에만 살짝 들어가 있고 안은 브라운이라서 파란 컬러의 렌즈를 착용은 하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파란색은 좀 부담스럽다. 근데 살짝 킨 렌즈를 끼고 싶다 할 때 요거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렌즈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에 수분 함량도 45%라서 더 촉촉하고 착용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텐션 렌즈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렌즈 주변 테두리가 좀 진해야지 그게 맞더라고요. 이게 테두리가 없으면 약간 개 눈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테두리가 진하면서 안에도 너무 화려한 거면 너무 또 튀어 보이고 또 직경이 너무 작으면 작아도 이상하고 또 직경이 너무 크면 또 막 인형 눈알 같아갖고 그것도 이상하고 아 그리고 마음에 든 렌즈가 있으면 또 착용감이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또 소재마다 눈에 맞는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근데 또 제가 막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너무 불편해서 막 못 끼고 그랬었는데 이 렌즈는 착용감도 너무 괜찮아갖고 이 착용감도 되게 마음에 들고 테두리가 이렇게 진해갖고 눈을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컬러도 네 가지가 있어갖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다음 달에 또 다른 컬러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그 컬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컬러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팩에 15,000원인데 10개가 들어가 있고 또 이게 원데이 렌즈가 아니라 한번 끼면 7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지금 출시 기념으로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두 팩을 사면 또 5,000원을 깎아주니까 이 렌즈 완전 쟁여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업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또 저한테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